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프에 L2L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반박 레슨은 토요일 12시에 업로드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골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좀 올바르게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많은 프로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이 L2L. 과연 이 동작이 정말 좋은 동작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골프를 처음 시작하거나 골프를 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동작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. 왜냐면은 이제 휘두를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, 휘두를 수 있는 느낌을 줄수 있는 동작이에요. 연습 방법이긴 한데, 이제 이 동작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서, 너무 여기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,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몸이 자꾸 멈춰지는 부분이에요. 자꾸 이 손으로만 하시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몸을 정지하게 되고, 회전에 방해되는 부분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. L2L이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또 L2L을 했을 때 잘못하시는 분들 동작이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하체를 너무 잡아버리고 이렇게 올리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윙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을 치는 동작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우리는 큰 근육을 사용하셔야 더 일관성 있게 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슬라이스가 나거나 공이 오른쪽으로 밀렸을 때이 헤드를 닫으려고 하시려고 하면서 이 손을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스윙이나 손등의 부분으로 손등을 조금 더 말아준다거나 손등과 이 헤드페이스의 각도, 페이스 앵글만 좀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슬라이스도 잡을 수 있고 몸통으로 칠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L2L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손등 체크라든지 헤드페이스 체크를 하셔가지고 슬라이스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나중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요. 절대로 제가 일단은 안 좋은 L2L로 한번 쳐볼게요.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좀 끊어지거나 회전의 느낌이 손과 몸이 타이밍이 맞지 않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스윙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.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저는 왼쪽을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손등은 반드시 왼손등으로 충분히 슬라이스라든지 페이스 앵글을 조절하기 쉽게 치울 수 있기 때문에 왼손등 해놓고 왼쪽을 열어준다라는 느낌을 해주셔도 충분히 L2L처럼 일관성이 없지 않고 더 일관성을 잃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일관성 있고 공이 더 강하게 맞는 이런 느낌으로 맞을 수 있는
좋은 요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절대 이 느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꾸 손이 풀려요. 이런 식으로. 뒤에서 되고, 스쿠핑 되고, 컨택도 일정할 수 없고,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많이 따라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, 내가 좀더 상급자의 길로 가고 싶거나, 좀더 일관성이 있는 골프를 하고 싶다면은,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 움직임이 아니라, 손으로 이렇게 깔짝거리지 마시고, 큰 근육으로 손등을 제어하고, 손목을 제어하고, 이 왼쪽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몸통이 회전하는 느낌으로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이 뒤로 돌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와 일관성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